가는데 갔다는 얘기는 좀 감히 네. 그 감은 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단지 사라졌을 뿐이지. 선배님 어, 그 말씀을 어. 영상 편지로 한번. 영상 편지 이런 건 영상하는 건 처음이야 난 진짜. 아니 보소가 네. 그때 네가 이렇게 나를 처음에는 어우 뭐 시트콤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형님인데 이렇게는 거기까지나 이제 감동했다. 근데 감이 완전히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괜찮아 우리 와이프는 뭐니? 설사 네가 생각하더라도 감이 갔대는 그거는 앞으로 조금 어느 방송에 나오면 지금 실수했다고 얘기 좀 해주라. 사랑한다. 아, 네. 근데 순풍산부인과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 뭐 송혜교 씨를 비롯해서 또 김래원 씨, 아, 그리고 또 김소연 씨, 소연이 그리고 이태란 씨, 이태란. 다들 그런 분들이 네. 다 신인이었죠. 그때 당시 막 신인이었어요. 네. 그때 멤버들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시나요? 아, 그 뒤로는 다 이렇게 연락. 내가 또 딴 데 가 있었고 아, 네. 또 여러 가지 또 내가 연락을 끊었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고 싶어 솔직히. 아, 누가 제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그 미다리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뭐, 미다리가 힘들어했다 어린 시절에 뭐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뭐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동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내 귀에 들려서 못 봤냐고 막 물어봐. 영리하고 똑똑하고 연기도 잘했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네. 아, 미다리가. 어. 네. 한때는 미다리가 나보고 자랑하는 거야. 네. 저기요, 선생님, 저는요, 저기 34평짜리 아파트는 이번에 샀고요. 그리고 현찰 2억 5천 딱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러고. 와. 오,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평생 해줄 수 있는 벌써 다 했더라고. 그 정도면 다 해준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안 가져간 게 다행이지. 네. 너무 영리한 아이였어. 영리한. 그리고 딱 부족하였어. 표정이 너무 놀라시죠? 이 음악은. 아, 누굴까요? 네. 홍대현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늘 첫 번째 물레온 손님은요,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되어서 나타난 미다리 김성은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앉으세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엄마, 미다리 너무 이뻐졌다. 네. 야, 근데 옛날 그 어렸을 때 옛날 모습이 있어. 애기 모습 다 그대로 있죠. 있는데 네. 이제 그 눈 이런 데서 원래는 쌍꺼풀 없었는데 있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네. 인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다리 역할을 맡았던 21살 네, 지금 대학생이고요. 김성은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처음이야. 그때 이후에 처음 봤어, 지금. 그러면 얼마 된 거예요, 지금? 한 10년. 10년 됐지? 딱 10년 됐네. 네. 10년 만에 이렇게, 오 마이 갓.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제대로 포옹 한번 해주세요. 아까 포옹 네. 했는데? 아, 네. 야. 정말로. 네. 이상 가족이 만난 듯한 그런 표정이 있어요. 네. 아니 아까 눈물이 핑 거네. 네, 눈물이 핑 도셔가지고 네. 너무 짠해가지고. 아니 좀 전에 무대 뒤에서 들으셨죠. 아빠가 네.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저희들 짠 아빠 아니거든요. 정말요? 네 미달이 네. 말씀. 아니 왜냐면 아까 내가 얘기하다 중간에 잠깐 막 깜짝 놀랐는데 네. 나는 그런 막 힘들어했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살고 있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들이 내 귀에 들리나. 아,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더라니까. 네. 그럼 화면에 봤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본 적이 없. 나는 외국에서도 왔다 갔다 살다 보니까 네. 우리 성은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쁜 처녀가 돼서 오늘 보니까 카메라가 뭐, 야, 내가 우리 미달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세월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야. 아~ 그러게요. 어?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때 자다가 우리 막 녹화하고 있는데 새벽 한 3시에 지내면 얘는 자잖아. 애기 네. 때니까. 네, 네. 기억나나 모르겠어. 이제 어렸을 네. 때니까. 아, 맞아, 당연히. 하다가 엄마가 이제 녹화 때가 된 거야. 슈팅 준비하라고 스탠바이 하라고 그러면 자던 애를 데리고 와요. 아이씨. 쟤 또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한참 있다가 녹화 시작해야 되겠네. 잠 깨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 그래, 알았어. 이제 좀 깨고 나서 정신 차리고 연락해라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어디부터야? 이러고 나타나. 어디부터냐? 바로 그냥 녹화해. 와. 그러니까 잠결에도 얘는 벌써 이거 다 알고. 와.
그런 어린 미달이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처녀가 돼서 이쁜 처녀가 나타나니까 네. 꼭 내가 잃어버린 우리 아들 다시 보는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이 드네. 아이고, 네. 정말. 아니, 근데 세상에. 엄마, 아버지 잘 계시니? 아, 그럼요. 그러고 힘들었어? 그렇게? 네, 저도 유학 다녀와서 이제 한국에서 지낼 때 이제 한참 사춘기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지금은? 지금 좋죠. 네, 좋아요. 정말? 네, 진짜 정말. 친구들하고 잘 이렇게 이제 밝게 지내고? 어, 그래. 네 운명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응? 그 어린 시절 네가 너무 빚을 받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또 하나의 운명이야. 성우 씨는 10년 만에 연기 아빠 본 소감 어때요? 너무 좋죠. 네, 저도. 미사! 여전하세요. 그죠? 네, 네. 10년 세월이 비껴가셨나 봐요, 이렇게. 그런 거야? 네. 아빠한테 또 이렇게 또 이거 탈 줄 아냐? 아니, 예전에 방송에서 진짜 아빠보다 연기 아빠가 좋다고 아, 얘기한 적이 혹시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언제? 실제 친아빠가 좋아? 우리 극중에 아빠가, 미달이 아빠가 좋아요? 그래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빠 뭐 잘 놀아주시지 않아요. 옛날에 뭐 잘 놀아주셨는데 그래도 같이 아빠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어린 마음에 그땐 진심이 컸어요. 우리 극중 아빠가 더 좋다고. 아, 그렇게 너무... 해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상처받으셨겠네요. 상처가 너무 크셔서. 상처 너무 받으셨겠네요. 아니, 미달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미달이 정도면 수준이 벌써 넘어가는 수준이야. 아빠가 못 따라오신 거야. 내가 좋다고 얘기해야. 그 다음에 뭐가 딱 생길 거 아니야. 아파트를 왜 샀어? 2억 5천. 예, 2억 5천. 너 그거 기억나니? 2억 5천. 아파트랑 샀고 뭐 얼마 통장에 있던 기억 안 날 거야. 아,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아, 네. 나한테 얘기한 적 있어, 생각해. 그러면 그 이후에 아빠가 제일 보고 싶었던 때는 언제예요? 연규 아빠가 제일 보고 싶었던 때가? 저는 선생님 회신하시고 국기 하셨잖아요. 그거 끝나고 영화도 다 보고 뭐 하신다 그러면은 다 보고 그랬어요. 그랬어? 항상 기억에 있는 거죠. 항상. 그래. 네. 네. 그래, 그렇게 너는 아빠를 이렇게 신경 써서 봤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 그래. 네. 아. 순풍산부인과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아까도 뭐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네.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미달이가? 그걸 인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기억나는 거로는 이제 팬사인에 가면은 경호원이 경호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들쳐 업고 네, 그렇게 뚫고 아, 그 정도였나요? 네. 학교 생활. 학교, 예, 네, 학교서도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안고 차에 태우지 않으면은 밖에를 못 나. 너무 많이 몰려서요. 예. 네, 그 당시 CF도 좀 많이 찍었죠. 한 20편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오, 20편이나요? 네, 한 3년 동안. 3년 동안 20편. 차 선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네.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그 당시에 네. 워낙 많이 팀들이 모든 광고를 다 했어요. 거의 그랬죠. 그렇죠. 네. 네. 많이 했어요. 네.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이것도 차 선전. 아, 이거 차. 차. 네. 아, 네. 빠져듭니다. 미달 씨, 성우 씨. 순풍산부인과가 끝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사실 지나가면 미달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요즘 좀 방송하니까 더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어떠세요? 10년 기분이... 전에 캐릭터를 불러주시면. 아, 이제... 이 정말 힘든 사춘기를 다 겪고 어른이 되니까 뭐 그래도 되게 다시 연기를 하려는 입장에서 감사하죠. 네, 기억해 주심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힘든 사춘기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데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가 이제 제가 사춘기 때였어요. 한참 예민한 시절에 이제 다 알듯이 미달이라는 캐릭터가 영악하고 욕심 많고 막 식탐 많고 짓궂고 그쵸? 이런 이런 정말 예, 그런 캐릭터라 네. 김성은이 아니라 미달이 그런 것만. 캐릭터인 사람으로 네. 그렇게 많이 보니까 길거리나 인터넷이든지 어디든 되게 저를 비아냥거리고 예, 놀리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죠. 아, 그래서 예전 인터뷰에 미달이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림자다 네, 뭐 이런 뭐 그렇게 얘기를 힘들다고 네. 했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미달이가 네.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데 그렇죠. 네. 네. 너는 평생
아마 대한민국 땅에 사는 그날까지는 그런 기억은 많은 분들이 그